모두의 발레, 오늘은 러닝 스텝이라는 의미의 빠꾸리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. 보통 그랑 알레그로에서 한 발 한 발 차면서 달려간 후 그랑 쥐테 에티튜드 데리에와 연결한 동작이죠. 원래는 사선 앞을 바라보면서 밟는 스텝이지만 발이 헷갈릴 땐 정면을 보고 먼저 연습해 보세요. 왼발 앞 떵 뒤로 포즈를 한 후 왼발은 그냥 내려놓고 오른발 차고 왼발 차고 그냥 내려놓는 데까지가 빠쿠리입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왼발 앞 포인에서 오른발 왼발 내려놓기. 준비 자세의 발끝을 턴아웃 하면서 내려놓고 뒤에 있던 발을 뒤꿈치 스치면서 앞으로 뻗습니다. 그 다음에 뛰면서 발을 바꾸고 내려놓는 거예요. 뒤꿈치끼리 스치지 않으면 발끝과 무릎이 진행 방향을 향하게 되면서 엉성한 동작이 되고 허벅지 바깥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요. 첫 발을 내디딜 때 허벅지 무릎과 뒤꿈치 턴아웃 하시고 뒷발이 앞으로 올 때 바닥을 쓸면서 1번 발을 꼭 스쳐 지나가면서 다리를 앞으로 앞으로 뻗어주셔야 합니다. 이 동작을 그랑제떼와 연결하면 빠쿠리 앤 스텝 그랑제떼 에티튜드 데리에가 됩니다. 왼발 앞 포즈에서 왼발은 그냥 내려놓고 오른발 왼발 차고 다시 오른발 한번 짚고 왼발을 그랑 바드만 가득 쭉 찹니다. 팔은 약간 쉬운 모양으로 펼쳐서 준비하고 빠쿠리를 할 때 조금 더 펼쳤다가 스텝을 밟을 때 팔을 모으고 그랑제떼 뛰면서 아나방 알라스콩드로 여세요. 아나방에서 오른손은 앙호로 들 수도 있죠? 팔다리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. 알롱제로 펼쳤다가 그랑제떼를 할 때 팔도 같이 점프를 위한 그랑바뜨마를 찰 때 팔도 같이 아나방으로 올리고 착지할 때 팔을 열어주세요. 착지할 때 알라스콩드로 열 수도 있고요. 동작을 좀 더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. 왼발 앞 포즈 빠쿠리 앤 그랑제떼 에티튜드 데리. 반대쪽을 하려면 오른발 앞 덩디 포즈로 시작할 수 있겠죠? 미리 뻗어놓은 오른발은 그냥 내려놓고 왼발 오른발 내려놓는 여기까지가 왼쪽 빠쿠리입니다. 프레파라시온 왼발 오른발 빠쿠리 앤 왼발 짚고 오른발로 그랑제떼. 빠쿠리와 그랑제떼 에티튜드 데리에를 줄여서 빠쿠리 제떼라고 많이 말하고요. 이 동작을 두 세트 연속으로 할 때 움직임을 사선 앞으로 이동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다시 오른쪽 스텝을 위해 왼발 앞 크로아제로 포즈했다가 왼발 내려놓고 오른발 왼발 빠쿠리 앤 왼발 그랑제떼 한 세트 끝났죠? 뒤로 에티튜드 한 오른발로 1번 발 스쳐서 다시 오른발 왼발 빠쿠리 앤 왼발 그랑제떼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. 이 단계까지 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해보세요. 먼저 정면을 보고 왼발 앞 포즈했다가 왼발 내려놓고 오른발 뒤꿈치 스쳐서 오른발 왼발 빠꾸리 다시 오른발 짚고 왼발 차서 그랑제떼 에티튜드 데리에를 한 오른발을 바로 앞으로 차면서 빠꾸리 앤 오른발 짚고 왼발 그랑제떼 동작을 좀 더 연결해서 해볼까요? 다시 왼발 앞 덩디 프레파라시옹 오른발 왼발 빠꾸리 앤 그랑제떼 뒤에 있던 오른발로 다시 빠꾸리 앤 왼발로 그랑제떼 반대쪽도 천천히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이제 오른발 앞 덩디 프레파라시옹 그 발은 그냥 내려놓고 왼발 오른발 빠꾸리 앤 왼발 짚고 오른발 앞으로 차면서 그랑제떼 뒤에 있는 왼발로 1번 발 스치면서 빠꾸리 앤 오른발로 그랑제떼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. 프레파라시옹 왼발 오른발 빠쿠리 앤 오른발로 그랑제떼 왼발로 다시 빠쿠리 앤 오른발 그랑제떼 사선으로 뛰어보기 전에 시선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. 왼발 앞 포즈에서 오른발로 빠쿠리 할 때 시선을 안쪽으로 한번 바라봤다가 그랑제떼 하면서 팔을 모을 때 정면을 바라보고 착지합니다. 안쪽을 살짝 바라봤다가 정면을 보시고 팔은 위 옆으로 펼칠 수도 있죠. 시선과 함께 빠쿠리 앤 점프를 두 세트 연속으로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빠쿠리 앤 그랑제떼, 두 번째는 빠쿠리 앤 아쌍블레. 고개 움직임을 잘 관찰해보세요. 안쪽을 한번 훑었다가 정면을 바라보면서 착지합니다. 왼쪽을 할 때 시선의 움직임도 똑같습니다. 오른발 앞 포즈에서 왼발 빠쿠리 할 때 왼편 안쪽을 멀리 바라봤다가 오른발로 점프를 뛰면서 팔 모을 때 정면을 바라보고 팔을 펼치면서 착지하는 거예요. 착지할 때 왼손을 앙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.
오른쪽과 마찬가지로 그랑제 때와 아셈블레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. Préparation, Bakuri en Grand Jeté, Bakuri en Assemblée. 정면을 바라보고 준비했다가 빠쿠리 할 땐 안쪽으로 시선 살짝, 그랑제때를 뛰고 난 후 다시 안쪽을 바라봤다가 정면을 보면서 착지하세요. 4선 점프를 뒷모습 영상으로 같이 따라해보세요. 아래 빼놓고 왼발 앞 포즈에서 오른발로 빠쿠리, 왼발로 그랑제때, 다시 오른발로 빠쿠리, 왼발로 아쌍블레. 뒤꿈치끼리 잘 스쳐야 하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면서 다리를 뻗어야 합니다. 시선을 같이 할 때 어지럽거나 헷갈리시면 다리의 움직임을 먼저 익히신 후 시선을 추가해보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연습해볼까요? 오른발 앞 포즈에서 왼발로 빠쿠리, 오른발로 그랑제떼, 다시 왼발로 빠쿠리, 오른발로 아쌍블레. 내려놓는 발, 차는 발 뒤꿈치 턴아웃 잘 해주시고 이어서 하는 빠쿠리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해보세요. 오늘은 그랑알레그로에서 자주 하는 빠쿠리 앤 그랑제떼에서 특별히 빠쿠리를 집중 연습해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아다지오에서 아라베스크와 연결되는 빠쿠리의 움직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